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모인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함께 드리는 예배 등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상처와 아픔,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외형적인 건물이나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시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시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신 교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한 뒤에 3장을 시작하면서 이러므로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원래 소망 없는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룸으로써 절대 유일의 구속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허물어지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의 비밀을 보여주셨고
사명을 주셨다고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밀입니다. 본문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두 가지의 비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아마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도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비밀을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가슴 뿌듯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미슈테리오라고 합니다. 이것의 뜻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려진 가치가 있는 신비한 어떤 내용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만세 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비밀은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전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유대인 입장에서 이해가 될까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일까요? 이처럼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오직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자기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4절에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에게 알 수 있으리라 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자기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비밀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에 대해 정확하게 깊이 체험하였던 자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해 아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이 복음에 대해서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비밀의 깊이를 경험하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로 또한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계시된 말씀을 읽을 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세대에게는 풀리지 않는 비밀로 감추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세대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세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깊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깊이 체험되고 깨달아져야만 복음의 비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 알음을 통해 이 복음의 빌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알게 된 후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깊이 체험하였고 더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복음을 깊이 경험하며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깊이 체험하거나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성도들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외형적인 교회로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바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비밀,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깊이 체험하며 온전히 깨달아 알아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복음이 깊이 체험되고 또 깨달아지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깊이 체험하기보다, 그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알기보다 세상 일 때문에 그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인 이 공동체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그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체험되고 깊이 깨달아짐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될 때 우리가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날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복음이 깊이 체험되고 깨달아 알아짐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우선적인 삶은 바로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무엇보다 큰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반열에 제외된 이방인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은혜이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이 만물이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비밀의 경륜이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에게 계시로 보여주셨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밀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륜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이러한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에 그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저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라 감동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만물이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하심, 계획하심 가운데 주어진 그 엄청난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복음의 비밀, 무엇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 그 은혜,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들이 감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감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끝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에 늘 감동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위임하셨고 그들이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그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거나 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받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공부한 것을 실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도하면 됩니다라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배우고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무서워서 뒷걸음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걸 실습해야 되는데 실습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뒤로 계속 물러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하는 가운데 아파트에 전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습니까? 초인종을 띵동 누르면 사람이 대답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초인종을 누르면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혹시나 물으려고 나오면 마주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너무 두려우니까 초인종을 누르는 그 순간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런데 띵동에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버벅거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끝나고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데서 조금 주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복음을 담대하게 또한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환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가지고 그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낙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환난 가운데서 낙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광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해 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영광에 지금부터 참여하고 마지막 날에도 온전히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확장하는 그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깨닫게 해주신 만큼 그것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섬기고 전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부유함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담대함과 기쁨으로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의 비밀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